냄새 삼아 기뻐서도 지금 내 Yeah.
있습니다. 우리 손을 뜨겁게 사랑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인생이라. 이 세상의 모든 죄 같이 심을 주해보라. 성과 예수 그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자. 주님 앞을 걸고 가 길을 꺼내 나의 길을 바라보사 진리 구원하셨구나. 길은 보라가 길은 보라가 주님 들으신 걸로 길에 씻어주옵소서. 다시 관을 쓰셔서 주의 보혈 그
보면 내 복귀 좀 앞뒤로 가 이제의 정점을 이기기는 고요해 주의 벌컥 참조한 마음을 변해한 참놀란 금요기로 가 주의 벌컥 주의 피로 주의 벌컥 그냥 내 복귀 좀 앞뒤로 이제 만지는 건 고요한 건 주의 허설 유정아 모든 것 가르치시니 참 놀라운 그들이 주여 내 허설 흥금도 다 주의 피로 주의 허설을 들으며 내 목이 통합되고자 우주의 복음을 전하자며 고요한 건 나만 아니에게 다른 사주니 참 놀라운 극적이로다 주의 보혈 성격인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을 그는 내 웃기 중한 피로다 두 손 높이 놉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사업에서 많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자녀를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했습니다.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돌려서 아이를 내 청춘 불사람에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투성이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기대했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마음은 상처투성의 마음을 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우는 어떻든 환경은 어떻든 어떤 경우든 한두 번 실패를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그 목표는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각 시대에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셨던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을 제가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저는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리고 명문 가문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줄 텐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이 종은 하나님 종으로 세워졌는데 무슨 종으로 세웠습니까? 말씀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이나 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순전히 성경 66권에 기록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은 약 49절이 소개되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넘어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외워서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대단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아서 올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과감하게 성령께서 오늘 시간 제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믿음 하나 가지고 섰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이냐면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400여 년 동안 태어났던 수많은 위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해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족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우구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가지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세워진 지도자가 모세란 지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 만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민족입니다.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인구가 장정 60만 명 외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 사건을 옮겨오게 되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진퇴양난입니다. 뒤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 지도자,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그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런데 모든 지도자들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홍해바다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바라보는 그 부르짖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홍해 바다에 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내는데, 이것은 홍해 바다에 길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과학으로 길을 만들어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백 년이 가도 그 홍해 바다 거대한 바다에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약 35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홍해바다 같은 곳에 길이 없어도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성도라면 사업이 길이 막혔습니까? 가정이 길이 막혔습니까? 내 인간 방법으로 안 됩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무익하고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자랑해도 결국은 돌았으면 성경 말씀보다 너 인생은 돌에 풀과 같은 인생이라,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 길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모든 사회 지도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민족의 시대적으로 이 땅에 살고 하는 사람들은 분단된 남북 이 38선 가로막힌 이곳을 통일의 길이 열려달라고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이 민족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길이 열리는 그곳에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듯이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통일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부르짖기 위하여, 묵상 기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 시대에 부르짖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지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남북통일의 길을 열려주시고 내 가정에 막혀버린 홍해바다 같은 곳에 길이 없는 내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을 또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홍해바다 길을 열어주신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는 순간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썬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시큼한 물이라 했습니다. 찐득찐득하다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썬 물, 마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지략에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썬물을 단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모세 지도자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어떤 이론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져 버립니다. 민족 살려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 인생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쓰디선 이 썬물 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밖에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할 때에 너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시할 것이야. 오늘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진통한다 해도, 내 가정이 진통해 있다 해도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기도라는 무기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천사가 누구에게 방문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천사는 이 자리에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지라.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짖는 이 시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면 이번에는 요수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한 가지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만났을 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거대한 여리고라는 성벽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제 7일째 날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부릅니까? 도대체 부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부르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은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게 지금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막혀 있습니다. 사업의 거대한 여리고성, 가정의 자녀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간격이 너무 높아서 감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부 사이에 막혀버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여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아의 여리고성, 이 고집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큰 소리 외쳐 부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큰 소리 외치라 말은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너는 주를 부를 것이라. 주여 내게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버리면 내 마음의 여리고성 다 무너집니다. 자존심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자아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교만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거짓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육신의 욕망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는 수 없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듣다가 치료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치료되는 사람, 성산에서 금요 철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기도하다가 왔다가 질병이 치료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 간증을 들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일은 극히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당연히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능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신비의 종교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신비하신 분, 놀라우신 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된 모세, 여호수아 전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반드시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 이러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을 했는데 씨앗이라서 다 똑같은 씨앗 아닙니다. 쭉쟁이 같은 씨앗이 있고 새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틔우는 축복의 씨앗을 틔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릴라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시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삼손처럼 주셨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은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삼손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잃어버렸던 떠나가버린 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세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로워도 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대하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경 강조합니다.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계속해서 삼손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 단어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여 내게도 하나님 이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철야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인민족이 살아납니다.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0절을 보게 되면 시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오늘 이 시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풍년 동화가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 시스기야가 문무백관을 불러다 놓고 어떤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스기야가 이사야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나는 손을 쓸 겨를도 없어요. 천사가 다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산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더라. 성산이 여기 있는 줄 알아 몰랐네. 어느 날 성산이란 이름을 주셨길래 성산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도로도 성산이야. 시편 3편 4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적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니면 많은 재물 잃어버렸다고 그 미련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시간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자리에 이 말씀 듣다가 다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픕니까? 환경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오늘 이 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지셨나이다. 건져내신 하나님 언제? 근심 중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 바로 이 고난이 온 자리에 근심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 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신 분 한번 자기 자신이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득득이 하나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 들려오냐면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란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입니다. 예수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 바디메오가 뭐라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걸 말하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가 누군가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으면 주님이 지나치시다가도 멈추십니다. 멈추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부르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려버려요. 오늘 이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것은 축복의 소리요. 기적의 소리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오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 왜 자리를 들을까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거지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난의 자리.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보지 못하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과시받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멸시받던 자리. 천대받던 자리가 이제는 청산됩니다. 예수 만나면 당신은 귀한 분으로 바꿔진다는 사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이 사람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방에서 오는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택하신 자들이 그 부르짖는 것은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론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해 버리시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3일 전에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현재까지는 고난 자리에 있지만 나는 앞으로 3일 후에는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서시듯이 나도 그 자리에 설 겁니다. 이제 고난은 무덤 속에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새롭게 부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님 부활이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것은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고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시려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려고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고. 그래서 10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과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빈배가 되었던 베드로 빈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타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 땅에 묶인 거 풀어라. 배가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땅에서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모든 배는 해변가에 묶여 있습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빈배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요. 내 마음이 아무것도 하나님 채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하나님 빈배 맞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타시면 주님이 오시면 묶인 거 풀어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내 신앙을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만세의 기쁨을 이루시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히는 이 축복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